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배울 수 있는 그 시간과 또 마음을 주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분예일 대학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그 생각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랜만입니다. 예. 여기, 여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너무 커요. 예. 이제 또 1년 동안 저기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원래 이제 또 너무 극단적으로 작게 하시고 참 이렇게 극단적이시네 분들 여자분이 그 원래 이제 이제 이게 1년의 강의 내용이 보니까 40강밖에 안 되더라고요. 40강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40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거 뭐 애누리 없이 계속 달려가야 돼요. 계속 달려가야 돼서 한 제가 이 분예일 대학에 대해서 한 생각한 것은 한 60강 1년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달리면 한 50강 가까이 되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빼고 종강 빼고 막 이러면 50강 가까이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방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저의 뭐 사역의 일정에 따라서 또 휴강도 있고 이래서 40강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되고, 이 분예일 대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그 계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한국에는 크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복음주의 교회라고 표현해. 복음주의 교회. 그렇죠. 여러분 복음주의라고 많이 들어봤죠. 복음주의 교회.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다녔던 교회가 다 복음주의 교회예요. 복음주의 교회. 이 복음주의가 만들어졌던 계기가 뭐냐 그러면 저기 17세기에 존 웨슬리에부터 복음주의가 시작이 돼요. 존 웨슬리부터.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나오기 이전에는 합리주의, 논리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유럽을 팽배하게 했죠. 그래서 기독교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어요. 합리주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합리주의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기독교를 박살 냈다 그러면 돼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철학자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름 많은 사람이지 좋아하는 게 읽어보지 않았을 테니까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또 임마누엘 칸트 이런 사람들이 아주 기독교를 결과적으로 완전히 박살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의 반작용이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 웨슬리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상황이었었는데 웨슬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웨슬리로부터 복음주의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웨슬리가 저희가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 칼빈스트도 웨슬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분예일 대학을 쭉 공부해 보면 알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 학생에게 물어보면은 웨슬리는 많이 들어봤죠. 예. 왜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날까? 조지 히필드 들어봤어요? 예, 못 들어봤죠. 근데 이제 우리 청년 같은 경우도 장로교 다녔나요? 예, 장로교를 다녔는데 웨슬리는 알아도 조지 히필드를 몰라요. 예, 알겠네. 근데 그 당시에 조지 히필드는 웨슬리보다 훨씬 더 유능했고요. 더 부부 운동을 더 발전시켰고 그리고 조지 히필드는 칼빈주의죠. 청교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 개혁주의를 모르면은 웨슬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웨슬리가 이랬다 이야기를 하는데 조지 히필드는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렇죠? 이게 한국교회 문제예요. 아니면 장로교를 간판을 내리든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장로교 간판 내려라 그 목사 말이에요.
그냥 감리교 간판 달고 나가면 되지. 왜? 그 당시에 웨슬리하고 조지 히필드 또는 조나단, 조나단 에드워드 들어봤죠, 이름은. 들어봤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보다는 웨슬리를 훨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예. 조나단 에드워드는 웨슬리하고 급이 달라요. 급이. 엄청 높단 말이야, 조나단 에드워드는. 웨슬리보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도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조지 히필드 같은 경우는 아예 이야기를 안 하고, 맨뚱 웨슬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웨슬리가 왜 나쁜지는 나중에 여러분이 다 배우면 알게 돼 있어요, 웨슬리는. 그런데 이 웨슬리로부터 나왔던 게 복음주의인데 그 복음주의가 결국은 온 미국을 다 덮어서 지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오순절교회 그걸 다 복음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그 복음주의가 아니다. 그 복음주의가 실패했다. 라고 반항을 하는 게 저희 개혁주의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뭘 추구하냐 그러면요. 개혁주의는 첫 번째, 우리는 개혁주의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반복음주의다는 거예요. 우린 복음주의랑 동의할 수 없다. 복음주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이상하겠지만 저희는 한국교회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니까. 그렇죠. 복음주의.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다 복음주의 교회죠. 복음주의 교회가 아닌 데가, 예,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는 다 복음주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다른 교회에서 못 들었던 게 뭐냐면, 개혁주의란 말을 처음 들어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복음주의 안과 안에서 있었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개혁주의다라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우리는 예? 정통 장로교를 찾겠다는 거예요. 정통 장로교. 정통 장로교를 찾겠다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다 가짜 장로교다라는 예?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분일 대학을 이제부터 쭉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얘는 놀래. 어우,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아니네. 이러면서. 그러면은 어떤 마음 때리면 이렇게 마음 되는데. 우리 목사님 맞고 내가 틀리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 나랑 목사님 생각이 안 맞네.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내가 틀렸겠지라고 이렇게 합당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나랑 목사님이 안 맞네. 뭐 이런 아주 그 얼토당토하는 이 생각들을 품기는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 개혁주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세 번째 여기서 뭐냐면 우리는 예, 그래서 예, 청교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청교도는 예, 개혁주의 안에 있는 예, 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이 세 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예, 1년 동안에 이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분예엘 대학을 이제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 부분 때문에 만든 거예요. 요 부분 때문에. 이 반복음주의 때문에.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예, 우리가 그 숙숙숙숙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다 복음주의 권이에요.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소망 교회나 영락 교회나 다 복음주의 권이죠. 복음주의가 아닌 게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를 반대하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다. 사랑에게 동의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냐 그러면 왜 당신만 틀리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한국교회 대부분의 그런 총신대나 합신대나 고신대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들은 전부 다 예, 또 신학교를 하나 또 이야기할게요. 여기 이제 보수가 있고 여기 진보가 있어요. 보수가 진보가 있는데요. 여기 보수 진보로 쭉 나누었다고. 그렇죠? 여기 중간이라고 치면 중간.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보수적인 게 어디냐면 주로 고신측을 보수예요. 고신측을 가장 보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합신. 그 다음에 총신. 이렇게 이제 가장 그 보수적으로 이렇게 봐요. 이쪽으로 갈수록 보수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장 진보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저기 한신. 한신은 한국신학교라 그래가지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동성애 같은 거 다 허락하고 이런 아주 개뿔딱지 같은 그런 학교예요. 그 학교가 너 한신 출신이야? 그러면 아예 한심한 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 아우 뭐 너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 이러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감신. 감신은 저기 서대문에 맨날 대문만 하는 데 있잖아요.
난 걔네들이 왜 데모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쓸모없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우리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열 왜?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 자체를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어우 냄새나 이러고 아 가까이 오지 마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보다는 좀 더 보수인데 통합 측 장신대가 있어요. 장신대가 여기까지는 약간 인간 같아요. 하지만 이 제 눈에는 여기까지도 관여를 하고 싶지 않아요. 장신대까지도. 예. 어우 이래요. 그냥 아우 물 장신대를 가 이런 스타일이죠. 어우 저는 여기서만 봐요. 여기서만. 저의 그 시각은 여기예요. 여기. 이걸 안 봐요. 그런데 제 시각엔 이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럼 여기가 틀렸다 그러면 이것들은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들은. 여기들은 열 왜?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순복음 교회가 있어요. 순복음 교회가. 여기는 제가 양념으로 자꾸 써먹죠. 아주 놀림거리가 많거든요. 순복음 교회는. 놀림거리가 많아요. 여기에는. 놀리려고 우리 가끔 그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순복음 교회를 들먹이고 여기들은 도대체가 들먹일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럼 이쪽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교회에 여기에 속해 있는 것들이 한국교회 거의 제가 알기로는 60% 가까이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안에서 이제 60%면 여기까지는 다 100%인데 여기는 아예 이제 논외니까 여기 안에서 60% 가까이 되는데 그들이 다 뭐라 그래요? 복음주의라 그러는데 복음주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발생합니까? 그럼 한국교회가 다 틀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한국교회가 다 틀렸다 결국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사사건건 논쟁이 일어나고 사사건건 교인들 중에서도 힘들어해요. 이 가르침이나 설교에 대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 아 과연 저 목사님 말이 맞을까? 곰곰이 들어보면 저 목사님만 자기만 맞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런 눈치를 보이는 거예요. 이 자기의 그 과도한 성격, 그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서 와서 이야기할 것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은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빛에 목사님은 맞다고 하는데 과연 맞을까? 이런 눈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분이엘 대학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분이엘 대학 그러면요. 왜 정대훈 목사가 이 개혁주의를 이야기하는지 그게 성경적인지 복음주의가 성경적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우리 담임 목사님이니까 믿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성경적으로 낱낱이 비교 분석을 해보면 말이에요. 비교 분석을 해보면 제가 이 얘네들이 하는 이야기, 얘네들이 하는 이야기, 순복음교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낱낱이 보여줘요. 보여준 다음에 그들 그리고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여준 다음에 두 개를 성경으로 비교 평가해 보는 거예요. 1년 내내 그 작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왜 우리한테 꼼짝을 못하냐? 꼼짝을 못해요. 왜? 이들이 배우는 사람들 이 여기에 개혁주의라는 것은요 합신대 딱 가보면 쫙 붙어 있어요. 합신대 딱 가보면 개혁주의의 전당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합신대 가봐봐요. 그리고 뭐 총신대 가다 막 그랬고 여기는 개혁주의를 배우는 곳. 고신대는 뭐 여기는 우리 개혁주의의 산실 이렇게 막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뭐 존 칼빈이나 그렇죠? 좀 헤르만 바빙크 같은 거 쭉 배워요. 여기서 다 배운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걸 배울 때 이들도 다 배워요. 학교에서 다 배우는데 이것을 현실 교회에서 구동시킬 때 그것을 현실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가동시킬 때 딱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뀔까요? 배운 것은 이렇게 배웠는데 현실 목회에서는 부흥사처럼 바뀌어버려요. 현실 목회에서는 조용규 목사랑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는데 현실 목회에서는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하영재 목사 같이 바뀐단 말이에요. 하영재 목사는 완전히 개혁주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배운 대로 하니까 배운 대로 해버리니까 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전하면 야 너가 존경하는 칼빈이 그렇게 말한 거야. 너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카이프가 그렇게 얘기했어. 또 너가 존경하는 헤르만 바빙크가 얘기했어. 너가 존경하는 볼콥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노코멘트야. 왜냐? 걔네들은 학교 다닐 때 그런 책을 배웠지만 뭔 말인지는 몰라요. 뭔 말인지 모르는데 현실에서 목회할 때는 무슨 책을 보냐면 한국 목사들이 쓴 책을 보는 거예요. 한국 목사들이. 근데 저희들은 현실 목회에서 뭘 쓰냐면 이들 책만 가지고 해요. 이들 책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죠. 대답을. 정확한 근거가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1년 내내 분이엘 대학이기 때문에 이 대학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대학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출결사항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숙제가 있어요. 숙제. 이 숙제가 뭐냐면 계속 또 독서하는 겁니다. 왜 독서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근데 우리 반장 안 뽑았네. 반장을 뽑고 해야 돼. 반장을 민우가 해라. 알겠죠? 반장이 하는 일이 뭐냐, 물을 떠달아야 되고, 그렇죠? 창아 물을 떠나내야 되고, 그 다음에, 왜냐면 여기서 여기 때문에 목이 말라요. 말라가지고 이 목이 마르면 이 붙어버려 이게. 에? 그럼 죽어버릴 수가 있어 내가. 그러니까 강의하다가 죽으면은 순교비를 세워줘야 돼. 돈 들잖아. 그러니까 물을 갖다 놓으면은 돈 안 들고 좋잖아. 순교비 세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 숙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전 인격의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인격의 거듭남. 그럼 전 인격이 뭐예요? 지정의야. 지정의가 하는데 첫 번째 변화될 게 지입니다. 지. 이게 첫 번째 변화되고 그다음 이 지에 의해서 정이 변화되고 의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전 인격의 변화예요. 근데 여러분 머리가 변하려면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시작? 책 읽어야죠.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시작.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할 때 이 머리의 변화를 위해서 책을 몇 권이나 몇 푼이나 사서 봤냐고. 응? 내가 이 신앙이 정말 내 인생을 걸만큼 중요한 그런 그 분야라 그러면 이 중요한 분야를 위해서 여러분 돈을 얼마나 투자했냐고요. 책을 사는데. 응?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렇죠. 지나가다가 보면 손자병법에 의한 책 같은 건 고마워요. 사 봤을 수가 있겠지만, 뭐예요? 신앙에 대해서 책을 거의 사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책 한번 읽어보자. 아시겠죠? 1년 동안 책을 읽는데, 얇은 책은 한 달에 두 권. 얇은 책들은. 조금 두꺼운 거는 한 달에 한 권씩 읽으면, 그래봐야, 1년 해봐야 20권도 안 돼요. 얇은 것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 정도 읽어줘야, 뭐 대학을 나왔다고 치잖아요. 대학을 분일 왜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 대학은 100% 취업률입니다. 식당 봉사, 주차 봉사 다 들어가요. 이렇게 졸업하는 순간 교사, 반사 다 들어갑니다. 뭐 다 100% 취업이에요. 어? 그리고 대학이지 왜 대학이겠어요? 집사도 주고요. 어? 네, 다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대학이에요. 올라고 정말 발버둥 치지만 다 커트라인 있어서 못 들어온단 말이지. 대학에. 왜? 100% 취업이니까. 숙제가 있는 거예요. 숙제는 여러분들이 1년에 약 20권 정도 읽으면 됩니다. 예. 목사님 심각한데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1년에 그 정도 읽어줘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일도 됐고 독서를 하면은 이 독서를 하는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 아 정대원 목사 가르치는 게 그냥 정대원 목사 가르친 게 아니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1500년도의 책을 읽고 1600년도의 책을 읽고 17세기, 18세기 책을 읽고 현대책을 쭉 읽어나가면서 아 이게 내가 몰랐지만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뿌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독서를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분일 대학의 그 졸업 요건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정의가 이렇게 이제 졸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이게 전인격의 변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이것만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여기까지는 변해. 왜냐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 속에서 부릴 듯 일어나는 그런 열정 같은 것들이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전까지는 여러분 분명히 갑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의 감정을 움직이지 않으면요 끝까지 못 와요. 그런데
의지까지 발동돼서 변화가 돼야 참된 변화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듣는 복음을 다른 데서 전할 수 있도록 전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일 대학의 필수학점이 전도예요. 마지막 전도인데 전도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반을 졸업할 때 요 반에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 가족이든지 아니면은 내 친구든지 상관없이 여기에 데려와야 전도가 되는 거지. 교회에 데려왔다 그건 아니고 분일 대학의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저히 없다. 그럼 우리 교회에 분일 대학 듣지 않고 떠들어 다니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도 예,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전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면 뭐 관심이 있든 말든 잘 보십시오. 졸업을 그렇게 해야 졸업이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수료가 됩니다. 이 수료가 된 사람은 취업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집사나 교사가 못 돼요. 졸업하는 사람에 의해서 집사나 교사가 되고 그럼 이 수료한 사람 나이가 들어도 형씨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씨 이렇게. 집사가 아니니까 50인데 형씨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졸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내년 2017년 12월 달 되면 그때야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누구 할까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내 후임을 누구 줄까 이 생각을 지금부터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목사님 못 들었는데요.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봐야 안 돼요. 첫 시간에 항상 이야기하니까. 되셨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이쪽에서 있었어요. 복음주의권에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한국교회고 저는 어릴 때부터 아예 교회 처치 멤버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태어나자마자 모든 아버지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복음주의죠. 복음주의. 맞죠? 저희 아버님이 합동측 목사였으니까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우연히 마틴 로이드존스 목사의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마틴 로이드존스 목사의. 그 책이 지금 저의 서가에 딱 꽂혀 있어요. 그건 봄을 이뤄야. 근데 그걸 여러분 여기 놔둬도 아무도 안 가져가. 허수름하거든요. 저에게는 매우 중요해. 하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갖고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책을 우연히 봤는데 제가 뭘 봤냐 그러면 똑같은 성경 구절을 똑같은 성경, 예컨대 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맞습니다. 요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로이드 존스하고 하용주 목사가 전혀 반대로 해석하더라고요. 예? 로이전서는 이 성격 구절로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썼는데 하용주 목사는 이거 하세요라고 썼더라고요. 하용주 목사가. 그때만 해도 하용주 목사를 우리나라에서 옥하는 목사가 더불어서 예수님 다음이었습니다. 비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하용주 목사를 비평하는 것은 그 당시 하용주 목사를 비평하는 것은 지금 최순실을 옹호하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예요. 완전히 또라이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그 왜 뭐냐면 저는 그때 두 개를 우연히 같이 봤거든요. 로이준수 목사님의 하는 이야기 쪽쪽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미스터 하가. 속설에 뭐 하하랑 또 연관이 있다고 그런데 그건 속설이고요. 그건 아무 관계 없고. 그래서 제가 뭔가를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하용재 목사님도 한국에서 최고로 인자하고 목회에 성공했다고 그러고 로이드존스 목사님은 우리 한국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이 로이드존 목사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서재에 가보면 로이드존 목사님 책은 다 있어요. 어? 왜 틀릴까? 라고 연구하다가 결국은 하용재 목사가 가짜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때 그 충격은 어떨까요? 그 충격은 이렇게 말하면 좀 과장되게 이야기할게요. 이건 과장되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가짜라고 깨닫는 것과 똑같은 충격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하영조 목사하고 또 전병호 목사가 또 사상이 비슷한 걸 또 발견했어요. 도미노처럼 한국교회 목사들이 가짜인 것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한국교회 목사에 대한 혐오감이 그때부터 시작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대원 목사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거의
거의 최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더 빨리 하용주 목사를 공공연하게 비판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거의 예. 이거 하용주 목사는 뭐다? 제가 봤을 때는 광명한 천사예요. 광명한 천사. 그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오는데 그럼 그 과정을 제가 한 3년 동안 혼자 골방에서 로이드 존스와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들 비교하면서 읽으면서 저는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초토화가. 제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아버님 세대에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제 서재에서는 한국교회 목사들 책 한 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잠깐 이 사람을 비평하기 위한 책들은 있어요. 비평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물어요. 여기 신학생들한테 물어. 너는 누구이니? 옥하는 목사요. 그럼 아유 너는 안 됐다. 왜?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 목사니까. 알겠죠? 너는 누구 좋아하니? 이찬수 목사. 아유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분열대학을 통해서 왜 이것들에게 이 문제들이, 이 사단들이 일어났는지를 쭉 보면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기대가 되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문화적인 충격과 그동안 내가 속았던 것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때로는 열받을 수 있지만 그건 개인의 문제고 얼굴을 부르르 떨 수 있지만 그것도 개인의 문제고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될 것은 그럼 저분이 베레아 사람처럼 항상 말씀을 상고해서 그게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비교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말씀과 어긋나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사정없이 여러분들이 저를 치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보니까 여러분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왜? 성경적 지식이 짧거든 여러분들은. 그럴 때 감히 치고도 못 들어와요. 그런데 딱 2, 3개월이면 다 설득당합니다. 응? 성경 가지고만 얘기하니까. 아시겠죠? 그냥 다 틀렸다고 보면 돼요. 그냥 그 대형교회,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다 틀렸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올바른 설교와 올바른 가치관과 신학으로 대형교회 됐으면 제가 제일 먼저 알죠? 여러분보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분 거 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옥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경진 목사는 다 말할 것도 없고. 그럼 그 두 분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청년 결벽하다고 목사님 1, 2위거든요. 말할 것도 없이 틀려 있거든요. 틀렸다고요. 틀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틀려 있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하나만. 이제 오늘 광고과 이제 연관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학생한테, 청년한테 물어볼게요. 왜냐 물어보냐면 앞에 있으니까. 이분한테는 못 물어본 이유가 많이 들었으니까. 답을 아니까. 답을 이야기하면 재미없잖아. 제가 청년 때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라고 전도를 하게 되면 사이가 안 좋아져요. 친구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땐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 내 친구한테 야 교회 가자. 그렇게 졸업할 때 이제 헤어지면 끝나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졸업할 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기독교가 불교랑 다른 게 뭔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뭐가 달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는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불교도 극락이 있어 그러더라고. 극락이 있다고. 근데 내가 그 극락은 가짜다. 천국이 진짜다. 뭘 근거로? 그래서 성경에 나왔다. 그럼 불경이 나왔대 거기에. 내가 이제 주여. 머리가 급적 걸어진 거예요. 불경에도 있대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실천한다. 그건 자비를 실천한다. 아, 왜? 이 새끼야, 이게 왜 이렇게 잘 알아? 그리고 또 차이가 뭐냐 묻길래, 그 다음에 말을 못했어요. 네. 우리 교회는 치유도 일어난다. 무속인도 치유가 일어나요. 어휴. 차이가 뭐예요? 기독교하고 불교와. 거기도 분명히 있다니까. 그럼 열반으로 들어가, 우리 구원으로 들어가잖아. 예. 비교를 정확히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불교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 전도 포기할 건가? 의정님 의원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한때 불교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저랑 친해져요 나중에. 왜? 웃어주니까. 웃지 않고는 대답할 게 없어요. 여러분 몇 년째 교회 다니죠? 모태신앙인가요? 네. 모태신앙인데 다른 종교랑 차이도 몰라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목사 아들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른 종교랑 차이도 몰라. 그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기독교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교회 다녔다고요? 평생을 다녀도 불교랑 차이 얘기해보라고 하면 못해요. 그게 여러분의 아이디어고 그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지금까지 가르친 결과입니다. 교회 다니 뭐예요? 기독교 아이덴티티도 모르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있으니까 한국교회는 뚜껑만 열면 비리고 뚜껑만 열면 싸우고 있고 뚜껑만 열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 한국교회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청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을 빗대어 모든 사람이 좀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랬고 저도 대학을 졸업할 어릴 때부터 대학을 졸업하기 몇 살이 될까요? 한 27살 될 거 아니에요. 27년을 교회를 다니고 27년을 목사 아들로 살았고 27년을 성경 공부를 27년 좀 그렇네. 수많은 동안 성경 공부하고 수많은 동안 수련회 가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련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교육과 그 많은 기도와 그 많은 설교를 통해서 근데 기독교가 뭐니? 모르겠는데요. 기독교가 뭐니를 이야기하려면 다른 종교랑의 차이를 이야기해야 돼요.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과의 차이를 이야기해야 돼요. 자,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을 여러분이 구별 못하면요. 여러분 속에 다른 세상과 가치관의 철학이 꽉 차있다는 뜻이에요. 왜냐? 여러분, 오리발 내밀지 말아요. 기독교는요. 깨닫는 종교입니까?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까? 시작.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예요? 아니면 위에서 받는 종교예요? 시작. 위에서 받는 종교예요. 그걸 갖다 무슨 종교라고 그런다?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 종교. 기독교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받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럼 불교는 깨달음, 유교도 깨달음, 다른 모든 것들은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는 여러분이 묵상한다고 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이 벽 보고 앉아가지고 30년 내내 벽만 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철 스님이 10몇 년 안 벽을 보고 오셨어요. 그리고 깨달아요. 뭘 깨달았을까요? 도배를 뭘로 할까?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왜? 벽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종교는 뭐냐면 무슨 뜻이냐? 인간이 자연 발생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 인간의 자연 발생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 자연 발생적으로 안 나온다고 기독교고 기독교는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왔는데 어떤 거냐? 목사에게 성경 공부를 배워야지만 아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누군가로 외부인으로부터 입력을 당해야만 아는 게 기독교고 다른 종교는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야,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이러면서 스스로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외부로부터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이덴티티를 딱 받지 않으냐면요, 여러분 스스로 기독교를 깨닫거든요. 그게 전부 다 비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다른 종교랑 차이가 뭐냐라고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아야지만 그런 받은 기억이 없으면 몰라요. 절대 몰라요. 평생을 교회 다니면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 다 목사님들, 은퇴하는 목사님들 앉혀놓고 기독교랑 불교 차이 이야기하면 몰라요. 그분들도. 왜? 그것은 외부로부터 직접 이식을 받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은 제가 이제 앞으로 다른 종교랑, 그래서 다른 종교랑 기독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다른 종교랑 기독교를 비교하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 형태들이 이방신, 불교와 심지어 제일 많이, 우리 한국 기도에 제일 많이 영향을 준 게 도교입니다, 도교. 거의 여러분의 신앙 형태들이 도교야. 기독교가 아니고. 말로만 기독교예요. 여기 컵에 스타벅스 써있어요, 스타벅스. 그렇죠? 스타벅스 써있어요. 그럼 맥심 컵 필터가 줬어. 그럼 이거 스타벅스야, 맥심이네. 약간 좀 떨어진 사람은 스타벅스가 먹어요. 이게 맛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러면서. 근데 이건 스타벅스가 아니라 맥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속에는 도교적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간판만 기독교예요. 그럼 그 기독교입니까? 도교인입니까? 도사님이죠. 그래서 전도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도사니까. 어? 도사, 도사. 이 속엔 다 도교야. 도교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치유. 그 다음 축사. 이걸 도교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기도원 가보세요. 전부 다 도교 스님도, 아니, 도교 도사님도 어디 계셔요, 다? 산에 계시죠? 기도원 다 어디 있어요? 산에 계시죠? 왜 기도원들이 다 산에 계실까요? 도사님 만나려고. 어? 기도원에서 하는 것들은 다 도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영혼 불멸. 그런 것들 기도원에 가봐요. 전부 다 뭐합니까? 몸 건강하게 해달라, 치유해달라, 어? 뭐 부적 붙여가지고 귀신 쫓아내달라. 이것들이 전부 다 도교가 하는 건데, 기도원에서 하는 주 업무가 그겁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기도원은 한국에만 있는 그런 독특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독일에 보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근데 그 프로에서 우리 한국 오살리 기도원을 취재했습니다. 어찌 기도원에 한국 기독교는 이런 게 있을까? 이러면서. 요망한 잡종이에요. 잡종. 그런 것들은 원래 기독교의 본산지에는 없습니다. 원래.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한국 기독교는 도교하고 섞여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교하고. 왜 1월 1일만 되면, 첫날만 되고, 예, 송무영신이 되면은 그 산속에 가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도교심이 발동해가지고. 도사 만나러 가가. 그럼 기도원에 그 목사님은 또 도사같이 하얀색 양복을 입고 또 있네? 참, 한심스러워서 제가, 아유.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가 그거예요. 이 분열의 순서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비종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방신의 개념을 뽑아내는, 이방신의 개념을 뽑아내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감자탕 좋아하죠? 감자탕. 감자탕 보면은 거기 고기에 그 살점이 있잖아요. 살점을 쭉쭉 뽑아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 형태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분열 대학이 1년 내내 그거 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크게, 제일 크게 여러분 안에 있는 이방적인 요소를 뽑아낼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강좌입니다. 두 번째 강좌, 여기 끝난다. 일단 이방적인 요소 끝냈죠. 그럼 두 번째 강좌,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참다운 복음과 그 참다운 복음 안에 섞여 있는 거짓된 복음이 있거든요. 또 이건 이방신이 아닌데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된 복음을 또 뽑아낼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딱 듣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거 혹시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까봐 갈라디아서 자체를 강의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냐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개혁주의나 청교도의 한 분파가 아니라 성경 그 자체다라는 걸 이야기해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거고 마지막에 그럼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마지막 강의하면은 1년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서론은 여기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네. 즉, 진리, 이 갈라디아에서의 주제가 바로 진리예요. 진리. 이 갈라디아에서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함. 응?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할례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다. 왜냐, 그 당시에는 할례를 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갈라디아서 말할 때 그건 상관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 갈라디아서 주제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 진리가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내가 모른다 그러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 그럼 진리라는 거 말 속에 뭐가 있냐면요. 진리라는 거 말 속에는 논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논리. 진리라는 말 속에는 논리가 있다. 왜? 진리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니까? 입으로 이야기하잖아. 진리는 무엇이에요? 생각하는 거고 진리는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그 진리를 표현할 때는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진리는 다른 말로 논리 또는 이론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논리와 이론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교재는 받았어요? 오늘 교재 안 만들었어요? 프린트물? 책 안 만들어졌나? 다음 주에? 예. 예. 이 진리라는 말은 논리와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진리라는 말은 논리와 이론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속에는 뭐가 배제되어 있느냐? 경험이 배제되어 있어요.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자, 방언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방언에 대한 논쟁. 방언하세요? 안 해요? 방언하세요? 안 해요? 예. 네. 우리 여기. 민우 방언은 저거 병원 안 하는 것 같고, 여기 민우는. 그렇게? 방언. 예전에 했는데 요즘 절제하고 있어요? 예, 좋아요. 자, 방언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방언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방언을 금지합니다. 금지. 그렇죠. 방언 금지. 방언하지 마! 그럼 방언을 금지시키면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목사님, 저 많은 방언한 사람 뭡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따라합시다. 이론이다. 시작. 이론이다. 저 많은 사람 방언은 뭡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건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건 경험이잖아. 그럼 한국에 있는 모든 방언한 사람 다 틀렸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성경 가지고 얘기해. 성경 가지고. 그게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안 되나요? 예. 아니, 거기서 치유도 받았는데요? 아니다. 치유는 응? 무당한테 가도 받아요. 여러분, 무당한테 안 가보셨나 본데 가면 받납니까? 좀 이따가 더 큰 귀신이 오셔서 그렇지. 받아요. 그러니까 치유받았다. 방언했다. 우리 어머니가 예언하시면 꿈을 꾸면 딱딱 맞아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진리는 무조건 이론으로 들어가야 돼, 이론. 되셨죠? 대답들이 왜 이렇게
불신이 하는 것 같은 게 최순실을 보는 것 같은 대답을 하죠. 네? 대답을 할 때는 좀 잘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모든 것 중에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진리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시작. 진리의 기둥터라 한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터다. 되셨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터란 뜻이 뭐냐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진리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딱 두 가지 하면 돼요. 두 가지. 시작. 하나는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왜? 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주로 뭐 하냐면 안수받고 치유받고 그러는 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교회는 뭐야? 진리를 배우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그래서 이제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진리, 그러니까 이 이론 이게 뭐냐면 원래 이렇게 성경, 그러니까 기독교가 옳다 안 옳다, 내가 말하는 게 옳다 안 옳다는 전부 다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 이론의 근거는 뭐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까지 버리는 걸 바로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거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즉 그런데 뭔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론인데 그 이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를 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 황제 트리안이 나옵니다. 트라얀. 다 프린트물 있죠? 예, 보겠습니다. 로마 황제 트리안이 있습니다. 그는, 예, 이그나투스. 이그나투스에게 이 로마 황제 트리안이 뭐라고 하냐면, 너 무릎을 꿇고 황제에 대해서 충성심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그나투스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돼요. 무릎을 꿇지 않아서. 무릎을 꿇지 않아서. 그 다음에 폴리캅이 나오죠. 없어요 여기? 프린트물이 없나? 줘봐요. 프린트물 한번 봐볼게. 예, 어떤 적그리스도의 중간에 방해 공작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여기 기사상부터 해놓으면 어떻게 돼? 거기 보면은 제3장 고통의 문제 앞에까지라고 했잖아. 처음부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12페이지부터 이게. 예? 처음부터 여기 12페이지 다시 복사 좀 해오세요. 예. 빨리 움직이세요. 네, 그렇지만 수업은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모든 건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돼. 12, 개강하는데 12페이지부터 시작하면은 12가 붙잖아. 그 좀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야죠, 상식을. 자, 로마한게 트라얀이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 그, 없어도 돼요. 제가 설명하려니까. 트라얀이 있는데, 이그나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그나투스. 이그나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초대 교부입니다. 초대 교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첫 번째는 사도가 있죠. 네, 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 밑에를 준사도라고 해요. 준사도. 사도성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이 사도의 제자들이에요. 누굴까요? 딱 사도의 제자 떠오르면 누굴까요? 누가 있죠? 폴리캅은 아니고 사도의 제자. 디모데, 디도, 그 다음에 마테, 누가, 이런 사람들은 사도 제자들이에요. 응? 마태복음 쓴 사람, 누가복음 쓴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사도의 제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서신이 또 권위가 있어요? 마태복음이 권위가 있어요? 예, 똑같은데 여러분이 복음서가 더 뛰어나고 바울서신이 더 뛰어나지 않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쓰여진 것도 바울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사도도 바울이 사도가 더 높고 이들은 사도성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전부 다 사도의 제자. 요한복음은 사도가 썼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바울서신은 바울이 사도가 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권위가 있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과 바울서신이죠. 이것들은 아주 권위가
자기 주장. 어? 사도가 직접 썼으니까. 이제 그러나 그 사도성이라고 하고 사도성은 사도와 준사도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주 권위를 두고 있지만 그 이제 그 준사도 즉 마태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의 제자가 교부들이에요. 어?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교부들이에요. 이 교부들은 어떤 교부가 있냐면 예, 익나투스나 예, 그 속사도라고도 표현해요. 속사도라고 표현하는데 익나투스나 뭐 폴리캅이나 이 폴리캅은 이 뒤에 나오는데 이 폴리캅 같은 경우는 폴리캅이에요. 폴리캅은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예, 직접 제자예요. 근데 예, 그래. 사도하고 사도성은 다음에 갈라디아서 때 공부를 할 거니까 그때 들어가기로 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 폴리캅 같은 경우가 예, 익나투스 방금 여기 이 사람의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폴리캅에게 예, 또 예, 로마 황제 트라얀이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어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운동자 큰 가운데에서 묶어놓고 그리스를 저주하라. 그렇게 얘기하자 여기 폴리캅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냐 86년간이나 섬겼을 때 한 번도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셨던 왕을 어찌 내가 욕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는 그를 어떻게 내가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카베에서. 그 IS에서요, 옛날에 김선일 한번 그 이슬람 애들이 김선일 한번 죽였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김신일인가 김선일인가 죽였죠. 예? 예. 그때 걔네들이 목에 칼을 대고 죽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걔네들이 어떻게 죽인지 아닙니까? 너 예수 부인해. 이렇게 딱 해요. 칼 딱 대고. 그 여러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하지 말고 칼 대고, 어? 뭐 지금은 누구든지 입은 공짜잖아. 그냥 부인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칼 딱 대고, 너 부인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그때 내가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죽여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럼 예수님 믿겠습니다.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어? 어차피 죽여요. 근데 걔가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최종적으로 걔가 지옥 가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슬람 애들이. 배신하고 죽게 합니다. 배신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슬람 잡히면 죽게 되니까 그냥 여러분? 어차피 죽어. 살려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요. 아니면 여행 가지 말든가. 그러니까 그들의 수법은 마지막 주님 배신하고 가게. 네, 너 상태가 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이슬람 애들 죽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럼 기독교를 뭐 했어요? 문화적으로 믿었죠. 진리로 믿지 않냐고 문화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하면 쉽게 배신합니다. 그래서 그럼 진리를 따를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디모데 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디모데 후서 3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진리를 따른 사람들은 항상입니다. 때로가 아니에요. 때로가 아니라 항상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항상. 진리를 따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어떤 사람은 받고가 아니라 항상 핍박받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진리는 일반 세속은 이 속에서 싹트지만 그렇죠? 진리는 밖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땅 이질적이에요.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여러분이 배우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에 항상 이질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항상 이질적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무시해버리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이 우리한테 야 예수가 그게 뭐 밥 먹여주냐? 야 예수는 뭐 우리 민족의 조상도 아닌데 그 예수를 뭐하러 믿어? 이러면 어때요? 우리가 화가 나죠?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은연중에 무시하게 돼 있어요.
은연중에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다 바쳐가는데 나는 그것을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 눈에 여러분도 똑같은 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 빼고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과 친구 안 하려고 그런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핍박받고 어떤 사람은 핍박받지 않아요?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된 진리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사람들이 나를 왕따를 시키냐 안 시키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다닌 사람이 때로는 왕따를 당하는데 지 성격이 나빠가지고 왕따를 당하는 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개뿔딱지 같은 소리라고 앉아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아주 성격이 안 좋아. 아주 성격이 아주 저질이에요. 근데 얘가 우연히 진리를 좀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라 요놈의 성격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뭐 때문에? 지 성격 때문에 핍박받아요. 목사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했습니다. 그럼 제가 복음 전하지 마. 부끄럽다. 너 복음 전하지 마. 부끄러운 인간이야. 성격은 안 좋고 더러운 인격을 갖고 있는데 복음 전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가 믿는 예수 절대로 안 믿겠다. 너무 많은 착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개혁주의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요. 목사님들도 이 개혁주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개혁주의에 아주 안 좋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정말 골똘하게 연구를 해야 돼요. 개혁주의는. 근데 복음주의는 덩덩덩덩덩덩덩 주 예수여 받으셔서 몇 마디 멘트만 하면 돼요. 우리를 전부 다 우리를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그러면 끝나요.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럼 어떻게 드릴 건데? 그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는 깊이 뭘 골똘히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찬양 집회해봅시다. 자,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성령은 어떻게 오는 건데? 그 어떻게 오는 것은 복음주의권에 네 이야기 안 합니다. 성령이 이곳에서 각 심령마다 만져주시고 심령이 그 성령한테 통역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이에요. 뭐 공부할 게 있어요. 그렇게 헛된 이야기나 구호나 내뱉으면 되는데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이곳 성령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반삭 같은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선포하면 끝인데 복음주의는 그래서 깊이 공부 안 합니다. 근데 개혁주의는 뭐냐 그러면 성령이 올 때 어떻게 오느냐 그 성령이 왔을 때 어떤 느낌이냐 어떤 형식으로 내 안에 들어 이건 세심히 공부하는 게 개혁주의예요. 복음주의는 더워랗게 얘기합니다.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우리 개혁주의는 개뿔 뜯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뭘 알아? 그 성령의 역사가 뭐 하는 건데? 그래서 전혀 다른 영향을 공부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개혁주의, 복음주의는요. 여러분, 우리 영어 잘해서 서울대 갑시다. 그럼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럼 개혁주의 나와가지고 자, 이제부터 영어 합시다. 비동사는?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동사부터 합시다. 오형식.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저거 뭐야?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복음주의지 목사를 보면요. 헛된 구호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영어 잘해서 서울대 갑시다. 우리 영어 잘해서 미국 연수 갑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비동사, 명사 하나도 공부 안 해요.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는 그 비전이 생기죠. 그래서 복음주의는 맨날 비전만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 너 비전 교회 막 비전, 빗자루 같은 것들만. 근데 학교 선생님이 맨날 비전만 얘기해봐요. 우리 가자. 아프리카로 가자. 영국으로 가자. 그럼 얘기해봐요. 비동사를 공부해야죠. 그럼 사람들이 자 그러면 영어 잘해서 우리 서울대 갑시다. 으쌰 으쌰 하죠. 근데 비동사 공부하는데 으쌰 으쌰 합니까? 그래 개혁주의 교회는 으쌰 으쌰 안 해요. 복음주의는 으쌰 으쌰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맨날 손만 들고 있어요. 손 들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프잖아요 손이. 손 얼마나 아픈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찬양에 집중해야 되는데 손 들고 찬양하면 어떻게 하면 내릴까? 이런 찬양을 하다가 내릴까 말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중적인 마음이 이렇게 되다가 아 주의하다가 살짝 또 바꿔요. 손이 아프니까 이렇게 아주 이게 어리숙한 다 했어요? 예, 어리숙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 개혁주의 이 단점이 뭐냐 그러면 너무 골똘해요. 골몰하다 보니까 누가 오냐면요. 편집증 환자 같은 애들이 들어와요. 개혁주의에. 그것만. 대인 관계도 필요 없거든요. 이건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개혁주의권 안에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항상 말하는데 개혁주의는요. 개혁주의를 하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요 상황에 이 개혁주의는 성격에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 좋아하는 아주 달콤함이 있어요. 혼자서만 공부하니까. 혼자서만. 다른 사람이야 관계없고. 그리고 복음주의권에 있는 목사들은 깊이가 없는 반면에 대인관계 좋아요. 근데 개혁교회 목사들은 깊이는 있을수록 대인관계가 안 좋아. 혼자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래서 지식을 하는데 딱 사람과 대화할 때 상처를 팍팍 줍니다. 그래서 또 혼자인 거예요. 진리는 외로운 길이야 하면서. 아주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개혁주의를 안다고 찾아온 사람들은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개혁주의가 뭔지, 개혁주의를 뭔지 모르고 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인격들이 좋아요. 미련해서 그렇지. 아니, 복음 말씀에 미련하다고. 그럼 깊이 모른다고. 삶 전반적인 지혜로운데 이 말씀에는 좀 지혜롭지 못해요. 근데 개혁주의 배우러 왔습니다. 그럼 눈빛이 약간 사이코 같아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그럼 저희 이제 우리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개혁주의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 청년들 싫어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못 모르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격은 괜찮아요. 단지 좀 얇아서 그렇지. 이건 뭐 배우면 되잖아요. 얇은 것은 배우면 돼요. 인격은 안 고쳐지니까. 네, 여러분들이 좋아요. 제가 틀린 얘기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아무렇게 하는데 좀 배운 애들은 어우 그거 좀 틀린 것 같은데 아 싫어요. 자 거기 나와 있죠. 거기 폴리캅 나와 있죠. 봅시다. 또 오늘 지금 방금 나눠준거 봐볼까요? 예. 예, 맞아요. 여기 폴리캅 나와 있잖아. 대답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그 폴리캅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나와 있죠. 거기에. 거기다가 씁시다. 자주가 아니라 항상 핍박받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자주가 아니라 항상 핍박받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우량은 이제 교재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역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주가 아니라 항상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위해 부름받았으면 기꺼이 핍박받을 각오. 여기서 핍박받은 각오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왕따를 당할 각오. 여러분이 아주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아니라 아주 그 뭐랄까요 그 아주 예,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은 저는 그 대인관계는 괜찮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는 대인관계 괜찮다는 게 뜻이 뭐냐면 저는 대학 다닐 때 한 번도 여자를 사귄 적이 없습니다. 예? 왜? 왜? 그러면 여자를 사귀지 않으면 대인관계 넓어요. 청년들끼리. 캠퍼스에 어이 친구 다 친구예. 하지만 따로 만나서 이야기할 자매는 없었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딱 CC가 되면은 다른 이 동성들과는 친구가 잘 안 돼요. 저는 싹다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대인관계는 괜찮았어요. 단지 진리를 모를 뿐이었지. 그때. 그러니까 대단히 천박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진리를 딱 알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 나를 등을 돌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될 때 가장 크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저 좋은 친구들을 다 떨어뜨릴 걸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제일 컸어요. 목사가 되기 어려운 것 중에. 제일 컸던 게, 저는 뭘 좋아했다고? 대인관계를 좋아했어요. 그렇죠? 형제! 뭐 이렇게 하면서. 쟤들 시시 왕따 시키자 이러면서, 왜, 패자들의 모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했는데, 진리를 알면은 왕따 당합니다. 그거 각오가 돼. 그러나 왕따 당할 때 두렵느냐?
아니에요. 왜 왕따를 당하냐면요. 이 친구들과 모여서 대화하는 것보다 이것을 알아가는 기쁨이 훨씬 크니까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당할 때 슬픈 왕따가 아니라 만족스러운 왕따예요. 아, 왕따를 당하는 게 좋다. 이게 아니고 여기 애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왕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목사님 사이에서도 왕따가 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카톡을 돌리잖아요. 그 몇몇 목사님들, 우리 신학교 동기들인데 몇몇 목사님들은 제 카톡을 확인을 안 합니다. 아마 차단시킨 것 같아요. 저를 차단시킨 것 같아요. 왜? 저는 맨날 니네들 너희들 다 틀렸다 막말 그러거든요. 그러면 걔네들 있으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성경에서 왜 이렇게 하냐고 근거가 뭐냐 내가 묻거든요. 그럼 몇 번 대답 안 하다가 나중에 차단시키죠. 기분 나쁘니까.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을 하여금 여러분과 친해지지 않게 하고 옛날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을 죽이죠. 만약에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계속 단단히 다닌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미움을 받는다. 만약에 6.25가 터져서 전쟁이 나서 북한이 왔다. 그럼 그 사람도 여러분 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평화의 시대니까 그러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 여러분과 그들이 사이가 안 좋으면 여러분 죽이게 될 거예요. 왜? 왕따니까. 아마 만약에 최순실 같은 경우 이 땅에 있으면 다 죽처럼 찔러 죽이지 않겠어요? 이 험악한 시대라 그러면? 그렇게 전국적으로 미움받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면 친구 사이에서 미움받는다니까요? 그렇죠. 언제나 그럴 일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제자가 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여러분 인격 자체가 뭐가 나가지고 미워할 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랴. 자, 여기서 또 나를 따르려거든 무엇은 한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이 자기 부인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기독교 시작이에요. 기독교 시작. 자기 부인은 제일 먼저 손해 감수해요. 두 번째, 자기 유익 취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유익 취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은 자아가 죽는 겁니다.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자아가 전혀 죽지 않았죠.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민희야, 여자친구니? 그지? 내가 여자친구한테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럼 어때? 어? 웃겨요. 어? 웃겨? 기분 나쁘죠? 그게 바로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것을 찔러댔을 때 부릴 듯 일어나는 그 분노는 자아가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민우 그럴 거 아니야? 민우야, 너 엄마 바보. 그러면은 민우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난 욕해도 참는데 내가 살아가는 우리 엄마를 욕하면 난 참을 수 없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너 엄마 바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엄마 바보 아니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것을 다 죽이는 게 기독교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걸 죽이는 게 기독교예요. 더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9장 23절에 다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시작 잠깐 여기서 보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이에요. 나를 따르면 완성이에요. 따라오려거든 시작이죠. 시작. 즉 잘 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시작하려거든.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날 지가. 이 자기 부인이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어? 기독교가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어려운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각 교회 들어가 봐요.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제 열심히 다녀가지고 교회에서 중직자예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럼 그 교회에 손지가 있죠? 손지 혼내봐요. 그럼 그 나이 드신 그 중직자가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럼 속으로 저 인간 저거 아직도 기독교인이 아니네. 직분은 중직자인데 자기의 피부치를 좀 혼내고 그러면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중직자가 있으니 교회가 맨날 싸움질 안 하고 백입니까? 그렇죠? 자기 부인이 기독교의 시작이라 그러면 과연 한국교회가 기독교냐 이 말이에요. 자기 부인 또 뭡니까? 손해 감수해야죠. 그래서 이 손해를 감수하는 게 바로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된다. 동의가 되시죠? 그게 기독교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겠나이다. 그런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내 자녀가 교회 안에서 혼나도 내 얼굴이 붉어지지 않겠나이다. 그건 잘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만 보면요. 아,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계셔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의 아들이 있고 이 장로님의 손지가 있어요. 이 목사님, 이 장로님 손지를 딱 예, 아, 한번 혼냈어요. 너무나 떠드니까 이 장로님은 속으로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다가 얘 혼냈다고 말하면 지도 부끄러우니까 어때요?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하나 실수하면 완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현대 한국교회 분란이에요. 분란.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 아는 교회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사모님이 시골로 가가지고 읍단위 교회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 사모님이 여기 서울에 있을 때 그래도 꽤 잘 가르치는 학원 선생이었어요. 사모님이 그 보수학원. 그래서 가서 그 은사를 발휘해서 거기서 가난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수학과 영어를 가르쳤어요. 좋은 일이죠. 그 장모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있을까요? 자기 딸이 거기서 학원했거든. 어? 학원. 그 내가 그 사모한테 수차 얘기했어요. 사모 그거 하는 거 아니다. 어? 너가 사모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사모 그렇게 자꾸 저 시골 말로 벌 가지면 안 된다. 벌 가진다는 말은 튀어나온다고 튀어 남들이 눈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너 정 맞는다. 특별히 시골 장로님도 무섭다. 그거 하지 마라 했더니 이제 그 사모랑 나랑은 잘 알아요. 대학교 선후배니까. 대학교 선후배니까 선배 그래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와야죠.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너 나 무시하지 마라. 나 우리 아버지 목사다. 나는 그래서 비간접적으로 목회만 40년 봤다. 사모는 자고로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제일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벌 가져가지고 그래도 가르칠 거야 해가지고 그 동네 애들 다 가르치던데 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하나 잘못했는데 그걸로 끝장냈어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쫓겨났어요. 내가 어? 그 사모한테 봐라. 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뭘로 공격을 당할지 몰라요. 왜? 그것을 말을 하지 않아. 그 밑에 깔려있는 거야. 그런데 밑에 깔리면은 이제 건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는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허구한 날 말을 하니까. 말 많으면은 실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든지 여러분이 걸라고 마음먹으면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장로님이 자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기의 일가 친인척에 대한 아주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응응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비록 장로님 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부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나를 따라오려거든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랐을 때 마지막의 모습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시작이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 부인, 즉 기독교인 몇 명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몇 명 없어요, 진짜. 저희 삼성교회에 기독교인 몇 명 없어요. 대부분 자기
이익과 관련돼서 얼굴이 팍 붉어지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3절 26절에 보니까 하나 씁시다. 그럼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 됩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진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진다. 이게 성도의 시작이다. 자, 가볼까요? 그 세리가 마태가 그 예수님이 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배를 버리고 예수님 따랐죠. 그렇죠? 그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다 자기가 평생을 어부하다가 배를 버렸어요.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세리. 그래서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를 때 그가 세리를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세리는 뭐냐 그러면요. 공무원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바치는 거니까. 그럼 베드로가 배를 버리는 게 더 큰 결단일까요? 마태가 세리를 버린 게 결단일까요? 마태? 또 베드로는? 베드로와 마태 누가 더 큰 결단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변호사야. 변호사. 변호사인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 그만둘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그게 더 큰 결단일까요? 고위공직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그만두고 정치를 하는 게 더 결단이 클까요? 고위공직자는 다시 컴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는 끝나면 다시 와서 변호 업무하면 돼요. 자기 전문직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실망하고 베드로는 다시 어디로 가요? 고기자로 가잖아요. 네. 왜? 배를 중고로 다시 사면 되니까. 마태도 큰 결단을 했어요. 베드로, 그 다음에 마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면 나를 따르라 그러자고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주를 따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 따를 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뭐합니까? 시작? 자기 부인은 그냥 달라고 기도하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고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의 그 직장, 그 세리, 그 돈 많은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르는데 여러분 그거 달라고 기도하죠. 주님. 요번에 세리 합격하게 해주세요. 요번에 세무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헷갈려요. 뭐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리 합격해야죠. 세리 합격하세요. 기도는 하지 마세요, 기도는.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어저께 상담 왔는데, 목사님, 제가 카톡에다 적어놨는데, 목사님, 제가 요번에 신학교 학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추천서 써주세요. 왔어요. 그래서 어디 가려고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 한 만 명 정도 되나 봐요.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뒤에 왔다가 뒤에 가버렸나 봐요. 그래서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래 뭐 2차 여차에서 써주시면 써줬어요. 아니 써주겠다 그랬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만약에 이번에 신학교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막는 걸까요? 묻더라고요. 그건 내가 그랬지. 아니 하나님 막는 게 아니라 정수가 막는 거야. 네가 보면 어디 떨어진 거야. 뭐 그거 하나님 탓하지 마.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마음이. 교회를 나오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를 부르는 우상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 기독교는 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합니까? 자기 부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게 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신년 대축복 부흥성회 해가지고 심어라 헌금 심어라 그럼 헌금 심어놓으면 막 부가 그러면 그럼 뭐 지금 주님하고 배팅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지. 100원 심어놓고 만원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천상 참 모든 금은부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이끌어 오셔서 십자가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
주님이 버리고 온 그 황금 좀 주세요. 그러고 있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이 전부 다 오살리에 간 데 있고. 오살리에 가면 전부 다 본고쳐 달라. 전부 다 우리 아들 취업시켜 달라.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내달라. 그게 기독교냐고요, 그게. 시작은 이거예요. 자기 부인 십자가. 십자가 뭡니까? 매일 내가 죽는 거예요. 매일 죽는 거. 말은 잘해. 근데 죽느냐 이 말이에요. 죽는 건 그냥 속에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있는데. 그 온통 기도 제목은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자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아멘 크게 하면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뭐 이러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무슨 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목사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그것은 조선시대 때 판소리 할 때 흥을 돋구는 것 똑같아요. 신부가 아니 뭐 심청이가 그럼 여러분 얼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심청이가 그게 아멘이에요. 현대교회 복 받으세요. 그럼 시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 흥겹게 해달라는 거야. 지금 목사 흥겹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멘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교회 가서 진짜로 그 길 가려면 아멘 하세요. 그 길 가려면. 너무 우리 교회는 안 나와. 아멘이 또. 너무 조용해. 때로는 좀 약간 민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멘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듣고 여러분이 마음에 그 길 가려고 하시고. 어? 여기서 아멘 크게 하면 그 이 복이 다 갈지도 모른다. 아멘! 막 그리고 이 부흥회 때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또 뭐 특세? 특세? 이 특세를 무슨 세야 이거 도대체? 예? 웃기고 앉아있어요. 웃기고 앉아있어요. 특세하지 마세요. 뭐 특세야. 특세는. 이래가지고 무슨 3대째까지 복받으려고 아버지, 아들, 손자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그 깨워가지고 가가지고 확 졸고 그냥 그것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21일 특세? 다니엘 특세? 여러분, 서양에는 새벽 기도도 없어요. 새벽 기도가 뭐합니까? 복 달라고 기복적인 걸, 기복주의 향연, 기복주의 향연이 특세예요, 특세. 그러려면 새벽 기도 가지 마요, 차라리. 푹 주무셔야 돼. 목사님이 저는 왜 새벽 기도 안 합니까? 기복주의 향연은 싫습니다. 푹 주무셔요. 그래도 됩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기도할 때 뭐 해야 되냐? 그럼 기도할 때 뭐 하냐? 내 십자가 지게 하고 나를 부인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 기도하려고 여러분 손자까지 데리고 특세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자야, 옆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 부인하게 기도해라. 손자야, 십자가 지라. 손자는 십자가를 져버려요, 이렇게. 목걸이를 뒤로 해버리든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애들은 이 기도의 개념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 끌고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요. 아침부터 좀 주무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저녁 예배 때 오면은 좀 또렷또렷하게 정신 설교를 하지. 새벽부터 나왔으니까 얼마나 졸려요. 우리 한국의 미국 목사님들이 세미나 오면요. 미국 목사님 세미나 오면은 우리 한국 목사의 특징이 있어요. 다 자요. 여러분 미국 목사님들 와서 설교하면 동시통역하면 재미없잖아요. 다 잡니다. 미국 목사님 하는 말이 전 세계 세미나 다니면 한국 목사만 잔대. 왜요? 새벽 기도하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미국에서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새벽 기도하니까 한국 목사만 그 낮에가 초롱초롱하지 않아요. 이 눈빛이. 진짜 에너지를 써야 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형 교회들은 이거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이런 쓴 사람 있을 거예요. 신랑을 위한 기도 제목 첫 번째 키가 175 이상. 두 번째 아버지가 장로님급 이상. 왜? 나는 나 혼자 예배를 드렸거든. 내가 신앙 첫 때니까 나는 제발 신앙의 뿌리가 있는 그런 남자를 구하고 싶어. 아버지가 장로님급 이상. 세 번째는 그래도 4년제는 나와야 되겠지. 네 번째는 그래도 인싸움을 해야 되겠지. 다섯 번째 뭐
그래도 나를 이끌라 그러면은 그래도 인격이 좀 좋아야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개 들고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귀여. 왜?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 어리숙한 목사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 175 이상. 그러면요, 저는 장가 못 갔어요. 저는 장가 못 갔어요. 왜? 1번이 걸렸거든. 나머지는 별로 안 걸렸는데 1번이 걸렸어요. 그리고 인격도 그다지 저는 썩 아름답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로 걸렸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 여자가 왜냐하면 이 여자가 키가 작아. 그러니까 여자가 키가 작으니까 이세리에서 난 좀 키 큰 남자를 구하고 싶어요. 그죠? 옛날 설문조사했어요. 키 작은 여자한테 설문조사하니까 키가 작으니까 키 좀 큰 남자를 선호하더라고요. 키 큰 여자한테 설문조사하니까 자기보다 더 큰 남자를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은 요만한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요만한 애들은 어디가 살란 말이야? 요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자는 이제 이건 여자가 여자예요. 여자 프로필이에요. 여자가 이제 남자를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여자는 키가 너무 작아. 그 여자는 그 집안이 다 불신자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제목 썼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그 여자는 인솔이기보다는 저기 서울 법대를 다녀요. 서울 법대. 서울 법대가 뭐예요? 서울에서 제법 먼 대학교를 예. 서울 그 옛날에 서울 법대라고 그랬어요. 서울 법대를 다녀. 다 이제 별로 안 좋아. 인격이 별로 안 좋아. 그럼 이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이 남자 만났어요. 자, 복 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시작. 복 받은 거죠. 이 남자는 뭐예요? 그럼 저주 받았죠.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해요? 신랑 저주 받게. 그럼 신랑이 둘이 기도했으면 아무도 결혼을 못 해버려요. 이제 서로 결혼하게 되면 이런 거 쓰고 다니 이런 거 쓰라고 대형교회에서 가르쳐줘요. 여러분 아주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또 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래가지고 난 자전거를 바라고 싶다 입으로 선포하고 빨간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게 딱 생기는 거야. 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조엘 오스틴이고 뭐고 조용기고 다 했죠. 그런 말 지금 쇼합니까?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간에 자전거를 왜 필요해요? 타고 가긴 해죠. 자, 지구 갈 때 좀 힘드니까. 그럼 십자가 밑에 바퀴를 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를 아닌 걸 기독교라고 지금 가장해서 한국교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구체적으로 제목을 적어야 될 것은 죄예요, 죄. 하나님, 내가 요번에 내 사촌인 땅을 사는데 나도 슬슬 배가 아프던데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응? 얼마나 죄가 많아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죄 없는 목사가 괜히 미워지네요.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수백 가지가. 근데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적고 죄는 어떻게 회개한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해결해 주세요. 한 번에 궁뚱 그렇게 해결해요. 소원 성취는 하나씩 해결합니다. 하나씩. 예? 하나씩. 알겠죠? 왜 기독교가 아닌지 아시겠죠? 그것들이 지금 현대 대형교에서 하고 있는 작태입니다. 이게 작태예요. 저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하나 성령이 나에게 주신 그 강력한 열받음을 통해서 결혼할 때 배우자 기도 안 했습니다. 저는 아예. 그래서 약간의 이제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배우자 안 했어요. 왜? 나도 한번 해보겠다.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내가 결혼해보겠다. 나는 마음 먹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배우자가 잘났냐? 막 그렇게 말하면 또 다른 영역이지만 예, 그렇게 안 해도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들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은 뭔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그 배우자에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럼 해주셔요. 근데 뭔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내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딱 세워집니다.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내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거 보고 판단하면 돼요. 아, 이 사람은 성경대로 딱 판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배우자 구해요.
쓸데없이 이걸로 막 이거 막 보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지 마요. 자기 부인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교회는 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 교회들은 주로 해서 신년 새해 부흥 집회는 거의 복 집회예요. 복 집회. 복. 복 받아라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게 참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이다, 없는 복이다? 시작.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성령 충만한 것을 가리키기 위한 복음인 것이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그 복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그냥 이름에도 복이 들어가요. 이름에도. 저번에 우리 교회 그래서 장로님들, 우리 교회 노인들 어르신 보면 이름이 김복수 씨가 있어요. 김복수. 이게 장수할 때 숫자거든요. 복받고 장수할. 근데 헷갈리면서 또 다른 분은 김수복이야. 얼마나 복에 대해서 갈급했으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민족의 뿌리채 있다. 우리 민족의 뿌리에 이 세상에 대한 축복이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복음을 이야기하자 그 복을 뭐라고 본다? 그냥 세상의 복으로 탁 환원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의 복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을 들어준다 그렇게 했던 놈이 누구예요? 그 부흥사들이에요. 부흥사들. 그 부흥사들의 영적 아비는 누굽니까? 조영기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앉아있는 사람들은 죄다?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순복음교회 못 앉아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가짜들만 더럽다 앉아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천국 가면 지옥 갑니까? 그들이 천국 가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복을 가지고 천국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내가 A라는 대학과 B라는 대학을 가야 돼. 자, 이런 것들은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예? 이것도 A라는 대학, B라는 대학 지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기도들은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유익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럼 볼까요? 자, 이제부터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할 기도가 없는데요. 그래요, 이제. 그래서 눈물을 딱 흘리면서 이 목사를 보고 원망합니다. 왜 그런 걸 자꾸 가리켜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까? 정대원 목사는 기도 방해꾼이야!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인간아, 회개라 해라. 평생 그런 기도한 걸 기독교라고 했으니까. 차라리 그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철야 기도, 새벽 기도가 뭐다? 이기심의 향연이 된다, 향연.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야,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 내가 욕심이 차오르네요. 하나님, 이 욕심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나는 힘들게 할 겁니까? 우리 주님이 A라는 대학, B대에 가는 것, 우리 주님이 기도해봤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자기의 욕망을 꺾는 기도를 해야죠. 그 욕망을 부채질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한국 복음주의권이에요. 왜 그 사람이 교회 들어왔을 때 어떤 대학 나왔고 어떤 직업인지 그게 중요합니까? 저는 한 가지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게 뭐냐? 걔가 어떤 대학 나왔느냐? 걔 직업이 뭔지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 나온 사람. 그래서 저는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참는 게 아니에요. 궁금한데 참는 게 아니에요. 관심도 없어요. 혹시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면은 저 사람이 어떤 대학 나왔구나 그렇게 알죠.
말 안 하면 관심도 없습니다. 어휴, 그 사람이 서울대 나왔다고? 뭔 상관이에요,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어느 대학 갈지 관심도 없어요. 공부 못하면은 서울대 법대 갈 것이고, 좀 잘하면 서울대 상대 갑니다. 서울 상당히 떨어진 대학. 법대는 제법 먼 대학이고, 서울 상대.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서울 들어오게. 그건 공부에 따라서 다 되는 거고, 공부에 따라 되는 거고, 이 아들이 서울대 가가지고 영적 타락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저는 사실. 우리 아들한테 항상, 너는 영어만 잘해라. 그럼 내가 너를 미국 청교도 교회에다 보내버리겠다. 거기서 하지 말고 청교도 교회를 경험하고 와라, 경험하고. 됐죠?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제, 여기, 과목이랑 좀 상관없는데, 제가 하면요. 우리 이제 그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산업혁명이 4차원 산업혁명인 거 아시죠? 4차원 산업혁명이 지금. 지금 3차원까지 끝나고 3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갔어요. 이 4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 컴퓨터하고 그 로봇가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와 로봇가 이 옷을 만들어요. 로봇가. 이제 사람의 수작은 필요 없고 그럼 누구만 필요할까요? 그 컴퓨터를 켰다 박았다 이거 안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거 한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에서 그럼 제조 공장 있죠, 공장. 물건 만드는 공장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있던 공장이 더 이상 중국이나 베트남이 필요 없어요. 다 미국과 독일로 들어가 버려요. 왜? 인건비가 관계 없으니까, 이제. 한두 명만 필요하니까. 그럼 무슨 말일까요? 시작? 4차 산업이 있으면 여러분 젊은 사람 다 백수예요, 이제. 그냥 백수로 빠져가요. 그럼 4차 산업 안 하면 망하는 거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날고 기어봤자 백수될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4차 혁명이에요. 꼭 좋아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옛날에 이 타작이죠. 딱 여러분이 형사 영화 보면 딱 띠리리 땡! 그러면 탁! 하고 이거 있죠? 요게 제일 좋은 게 일본 거 독일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분이 엄청 노력해가지고 거의 그 수준까지 따라 올라갔어요. 정말 한국의 금타 훈장을 받을 만큼 올라갔는데 컴퓨터 나와가지고 한 방에 끝났어요, 다. 컴퓨터 나오니까 그 성실하게 일했던 그 사람 모든 것 끝. 그냥 거지 됐습니다, 거지.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할 것 같죠? 역사가 흐르면 끝, 막을 방도가 없어요. 아무리 성실해도. 한 운만 파라고? 지금도 타이핑 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도 안 찾는데. 땡땡땡 저도 군대 있을 때 그거 맨날 했었어요. 그거 할 때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거 하고 있는데 저는 군대에서 컴퓨터로 바뀌더라고. 컴퓨터로 바뀌어요. 제 군대에 경험했을 때 그랬거든요. 저 처음에 들어갈 때 제가 이래봬도 이렇게 깔끔하게 생겨가지고요. 군대에서 행정병을 했거든요. 땡땡땡땡 하다가 이것과 이 차이 뭐냐 그러면 이건 치다가 한 글자 틀리면 쭉 이렇게 해가지고 버려야 돼요. 어? 바쁘죠?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다가 띵 하면 또 틀렸네. 근데 워드 나오는데 딱 지워버리더라고. 완전히 신세계였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요 타이핑 회사가 한 방에 다 떨어졌어요. 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아무리 공부해봐도 백수는 백수 되는 거예요. 백수의 길을 가는 거야. 너 뭐니? 백수예요.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온다고 취업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발 신앙이라도 똑바로 가지란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신앙 포기해가면서 영어 배우니, 뭐 기술 배우니 그런 거 다니지 말고 한 방에 쓰나미처럼 올라가 버리면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있어도요, 끝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아들이 뭐 반에서 공부 좀 잘해가지고 뭐 인서울 대학교 들어갔네, 축하하네, 뭐 치킨 사줄게, 잔치 벌려봐요. 좀 있으면 그 아들 노량진에서 공무원 공부를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대 시대고, 여러분들이 왜 진리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현대 시대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우리 아내가 있는 곳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내가 있는 곳에 가게 되면요,
정확하게 휴가를 보낼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집사님들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니까. 많아요. 그럼 거기 가면 제2의 제2차 사역을 또 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나를 만나야 진리를 듣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 여러분을 찾는 자가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저기 멀리서 시바 여왕이 가서 솔로몬에 아뢰하는 겁니다. 뭘 들고? 황금을 들고.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진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찾아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21세에 그런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기술점에 있다고요? 공부 좀 잘한다고? 영어 좀 토익, 토플 높았다고? 아이고야, 이미 끝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시대예요. 알겠죠? 진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한장 물 한 컵만 더 떠오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체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체가 진리다. 그럼 진리를 알려 그러면 예수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진리니까.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위엘 대화가 할 때는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자주 찾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내가 평상시 생각했던 것과 틀리기 때문에 성경이 여러분을 증거를 시켜줘야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써볼까요? 진리를 싫어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의 결과다. 타락한 본성이다. 진리를 싫어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이다. 즉 진리를 싫어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이 뭐냐면 뭔가를 기독교를 면밀히 연구하고 기독교를 관찰한 다음에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그냥 사람들 자체가 싫어해요. 본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진리를 싫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연구한 결과로 내가 같이 중립적으로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그냥 그 자체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현대인들을 진리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다. 요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그럼 진리에 대한 반응이 뭐냐?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가로되 눈 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해. 자, 현대인들은 뭐냐? 이 빌라도가 하는 거 똑같아요. 야, 그럼 진리가 뭐냐? 가볍게 여깁니다. 도대체 진리라는 게 뭐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라고 하듯이 현대인들을 또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본성은 뭐예요? 진리를 가볍게 여깁니다. 진리를 가볍게 여깁니다. 또는 진리 신경 쓰지 마. 또는 두 번째 진리? 나는 그걸 잘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 나는 잘 몰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넌 뛰어나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 뭘 중요해? 이런 거예요. 진리? 아, 몰라. 너나 열심히 해. 이런 뜻. 그렇죠? 아주 빈정거림. 방금 빌라도 말했듯이 진리가 뭔데? 이러면서 너가 알고 있는 진리가 뭐야? 이런 빈정거림이 사람들의 본성이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주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 전서 1장을 봅시다. 고린도 전서 1장 1장 17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다 읽을 필요는 없고 20절, 21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으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자, 여기서 주목, 수업이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깨달음의 종교하고 계시의 종교의 차이를 이야기했던 기억나시죠? 그 차이에요. 그러면은 가끔 사람이 이래요. 아인슈타인이 당신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은 아인슈타인이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들이 야, 이 천재 아인슈타인도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잖아. 막 그래요. 그런데 이 말에 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의 천재라 그래도요. 그 사람이 깨닫는 종교적 가치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은 내부적으로 싹 트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뭘로 하기로 했어요? 뭘로? 시작. 전도로, 전도. 이 전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 전도는 뭐냐면 전할 전 아니고 도예요, 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뭘로 하겠다? 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입으로. 김현란 씨 아시겠죠? 입으로 내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뭘로 전달하기로 했냐면 입으로 하기로 한 거야, 입으로. 근데 요 사악한 인간들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냐 그러면 바른 도덕적 모범을 통해서 한다고 그래요. 모범을 통해서. 어? 모범을 통해서 입으로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옛날에 이런 부흥사들 오면은 이러면 우리 김현희 선생 남편이 교회 안 나오시죠? 예. 김선희 집사님도 남편이 나오긴 하는데 예. 예. 흐물흐물 나오시죠. 그죠? 흐물흐물. 근데 이분들한테 와가지고 부흥사들이 그럽니다. 남편도 전도도 못하고 남편도 그 원래 부흥사들은 약간 반말을 써줘야 그 말이 제맛이거든요. 그래서 부흥사가 그래요. 남편도 제대로 전도 못하고 남편한테 좀 잘 보여봐. 남편이 들어올 때 몸빼바지 입지 말고 좀 미니스커트 좀 입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입술이 좀 빨간 색으로 발라갔어. 남편 오면 어서 오세요 이러면 남편이 마음이 동해돼가지고 교회 따라올 거 아니냐. 그런데 막 머리는 이렇고 막 몸빼바지 누가 교회 오냐. 이런 사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전도는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이렇게 내가 잘 보이고 그에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도덕적으로 남들에게 본받을만 할 때 전도한다 그러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왜? 나쁜 놈이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그들에게 모범을 보일까요? 그게 바로 마귀가 전도를 못하게 입을 막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딱 들어가는데 우리 아내가 미니스커트에 이거 봐 징그럽죠. 아내는 모름지기 집에서 추리닝을 입고 계셔야죠. 어? 그래가지고 남편들의 마음을 해서 남편들이 교회 나오게 하라. 아유 정말 참 답답한 사람 많아요. 이것을 몰라서 그래요. 이것을 몰라서.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에게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도를 전하라. 즉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진리를.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다고요? 자, 한번 전해보십시오. 모범을 보여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진리를 전한다는 생각 한번 전해보라고. 행동을 해보라고. 자, 제일 중요한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행동해보세요. 성삼위 일체 한번 행동으로 증명해보시라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어떻게 육체로 한번 보여줘요. 육체로 어떻게 하는지. 또
또 하나 성령 충만한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요, 행동 유발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상태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행동으로. 다 말이에요. 다 말. 다 생각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내가 믿는 말로 행동을 표현한다고 삼위일체 표현해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말, 여러분이 믿는 삼위일체를 행동으로 표현해보라고요. 못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행동으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동으로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건. 그냥 막 크리스마스만 되면 막 쌀을 들고 막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쌀을 주려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 다 잘 사네? 누굴 줄 거야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왜?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쓸모없는 걸로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독일 교회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독일 교회는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완전히 독일 교회가 망해버렸어요. 아니, 독일 전체가. 그때 독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빵을 나눠준 게 독일 교회였어요. 아십니까? 그럴 때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독일이 잘 살자 빵 필요 없거든 이제. 그럼 뻥은 끝나는 겁니다. 이 삼촌이 이래도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물론 못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근데 쌀 얻어먹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시냐고. 뭐 가끔 어떤 시장 뭐 얼굴 껌껌하게 숯덩이 묻혀가지고 막 산골짜기에 이렇게 미아까에다가 그 이렇게 연탄 메고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연탄 매달 하잖아요. 서울에 연탄 뗀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찾는 이라고 고심이야 이제는. 다 도시가스 쓰지. 야 그런 그 퍼포먼스 같은 걸로 그런 그 사랑의 행위로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나치게. 마귀적인 수법입니다. 왜? 부처님 이래도 그렇게 할 것이고 신천지도 그렇게 할. 신천지는 노란색에다 신천지 써가지고 또 그렇게 보고 요즘 이단들은 자기를 드러내요?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해요. 가서 도배활동하죠. 여러분 똑같이 선교가 맨날 도배만 해줘. 도배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부처님 믿는데도 하는데 그걸. 그걸 사랑의 실천이냐. 그럼 그런 식으로 사랑 실천하려면 삼성전자 애들이 제일 잘하겠죠? 왜? 걔네들이 1년에 한 번씩 캄보디아 아니 베트남 가가지고 그런 거 학교도 하나씩 지어줘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입으로 전해서, 도를 전해서. 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는 있죠.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진리의 기둥터요.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지역 사람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그런 식으로 좋은 복음을 줘서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70대 중반 권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하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왜 안 나오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는 말이 권사님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아니 역교회를 하니까 나올 때마다 김치를 싸줘서 그게 나는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확인해 보니까 김치 때문에 교회를 바꿨어요. 진즉 바꿔야 될 분이다. 그런 분들 다시는 전화도 하지 말고 오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권사님 그게 끝나더라도 그 교회 목사님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김치나 줬다 했으면서 몇 푼이 된다고 김치가. 나한테 와. 나 김장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못해. 난 할 수 있어요. 다 군대에서 다 해봤어요. 제가 군대에서 행정병 하다가 너무 싫어서 안 했어요. 제발 바꿔달라. 나 싫다. 그때 6개월을 취사병으로 날 보내줬어요. 다 해봤어요. 그랬어요. 취사병 6개월 하면서 나한테 와. 차라리 내가 깍두기 담아주고 김치도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옮긴다. 또 목사님들이 그런 식의 관점에 사람을 실천한다. 참으로 천박한 겁니다, 여러분. 제일 간단하죠. 선교만 가면 어떤 줄 알아요? 빵 나눠줘. 그럼 애들이 수백 명 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보면 얘들은 엄청 많아요. 중학생은 좀 적어요. 고등학생은 좀 청년은 거의 없어. 다 어디 갔을까요? 그쯤 되면 빵 필요 없거든요. 한국에서 하는 수법을 그대로 외국서 합니다. 제가 선교 가면 맨날 선교사한테 내일도 선교 가요. 제가 비행기 타고 한 번째 갑니다. 선교사 나만 보면 막 쫄아요. 왜? 이거 하냐 안 하냐? 빵 주냐 안 주냐? 내가 계속 묻거든요. 줘요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한번 빵 끊어봐라. 몇 명 났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할 때 한 손에는 복음. 그렇죠? 한 손에 빵. 이 두 개 들고 갑니다. 그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당연히 빵만 봐요, 나중에. 이 징후가 뭔지 알아요? 얘네 다 끝나고 빵 나눠주죠? 근데 나눠주는 순간에 빵이 끊겼다. 그럼 그 사람도 어떤 줄 알아요? 화냅니다. 왜 뭐야, 이거? 왜 차별하는 거야? 왜 교회에서 빵을 안 주는 거야? 왜 맨날 주는데 빵을 안 주는 거야? 그들은 결국은 빵에 눈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은. 우리 주님이 사람들 많이 먹였습니까? 안 먹였습니까? 시작! 많이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많이 먹이긴 뭘 먹여? 5병이요? 7병이요? 두 번밖에 더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돌아다녀서 얻어 드셨죠? 잔치집에 가 계셨잖아. 물로 포도주 만드셨잖아. 삭개오가 변화됐을 때 삭개오가 잔치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했냐? 저는 음식을 탐한 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음식을 탐한 자라고 할 때 표현이 뭐냐면 음식을 돼지처럼 먹는다 그랬어요. 돼지처럼. 우리 예수님은 음식을 얻어 드셨습니다. 얻어. 그리고 딱 두 번 그들이 불쌍해서 오병이어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선교사들은 매번 오병이어를 합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조달될까요? 한국교회에다 조달시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 때 자립자치했어요. 우리는 처음에만 미국이 도와줬죠. 나중에는 그 교회가 형성되면은 미국 선교사가 그 목사한테 돈을 줘서 그 교회에서 미국 선교사가 준 돈을 운영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어릴 때 교인들이 가난해도 무랑 자기랑 잡아가지고 목사님 드렸어요. 자치적으로 했어요. 자치적으로. 근데 지금 선교자는 어때요? 선교지는 전액 한국에서 다 공수 받아요. 전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얘네들은 앉아주는 것이 걔네들한테는 벼슬이야. 앉아주니까 감사해야지. 떡 가져와라. 이 말에 나중에는 시작돼. 나중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떡이나 빵이나 김치 줘가지고 사랑 실천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있으면은 목사님께 강력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이런 식으로 사역했느냐. 바울이 먹인 거 봤어요? 바울이? 예수님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시작? 예수님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가지고 있었어요? 왜 대답을 못하는 거야 도대체? 왜 말뚱말뚱만 쳐다보? 돈이 있었죠. 가룟 유다가 회개였잖아요. 회개. 그럼 그 돈으로 밥 사 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걸로 부동산 투자하려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밥 사 먹어요. 누구? 제자들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밥을 사러 내려갔다가 식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밥을 사가지고.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돈 가지고 밥을 사 먹으면서 사야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김밥 천국 같은 데서.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은 아주 독특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선교 갈 때 돈을 들고 가서 선교사 팀들하고 같이 음식 먹어가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떡을 사주는 게 아니고 이 돈으로 이 팀들이 먹는 거라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금과 은 나 없어도 이 노래 알아요? 야,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시작. 아는 사람들은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이 나이가 많다래.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지금 어때요? 금과 은 나 많다. 내게 줄 것은 떡이다.
곧 나사렛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지는 못한다. 능력은 없고 돈만 있어요 지금. 교회는 금과 은 나 없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목돈이 교회에서 나가요. 어디서? 대형교회에서. 대형교회 불붙어서 선교사들이 저렇게 한국에서 공수받아가 살갑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 겁니까, 이제? 침체되고 입한국에. 정말 정신머리를 못 차리고 그놈의 사랑 실천 그 떠가가지고 이게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그거 단돈 200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 그렇게 쉬운 일 말고 진짜 복음 전환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럼 몇 년에도 한 번도 안 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사명 주신 이유는 그래서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적들은 무엇으로 위장한다? 쓰십시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 적들은 자, 잘 들어요. 적들은 광명한 천사입니다. 되셨죠? 그럼 광명한 천사란 누군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광명은 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광명은 유명하다는 뜻이에요. 유명한 사람. 그렇죠? 천사는 뭐예요? 착한 사람. 즉, 이런 사람들이 마귀가 쓰고 있는 자 중에, 그러니까 유명하고 착한 사람이 전부 다 광명한 천사는 아닐지라도, 그렇죠? 광명한 천사는 다 유명하고 착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이슬람이 테러리스트는 아니라도 테러리스트는 다 이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야, 내가 이슬람이라고 무조건 내가 테러하는 사람이냐? 반항할 수 있지만 우리 눈에는 어때요? 이슬람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광명한 천사는 전부 다 광명한 천사가 마귀는 아닐지라도 마귀들은 다 광명한 천사로 유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유명한 사람이죠? 착하죠? 이러면은 완전히 광명한 천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굴까요? 대형교회 목사죠? 대형교회 목사가 칭찬 준 사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만하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만 가난한 교회가 천사죠. 야, 우리 교회 이 교회 헌금들 중에 2분의 1은 구제로 쓴다. 천사죠. 천사 아닌가? 왜 떨어지고 이러지? 우리 교회 헌금 중에 2분의 1은 성교로 쓴다. 2분의 1은 그 뭡니까? 2분의 1은 구제로 쓴다. 그럼 우리 교회 더 이상 오지 말고 가난한 교회 섬겨. 이게 천사입니까? 몽땅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는 모두 목사가 다 먹을 거야. 그건 악마자. 그렇기 때문에 유명하면서 착한 목사들이 제일 수상한 겁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들은 수상해요. 흔히 존경하는 목사들은 수상합니다. 이번에 청신대 합격했죠. 청신대 원생들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가 누굴까요? 아니, 누구 이게 이름, 한 명? 그쪽 계열들. 수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상합니다. 왜? 광명한 천사니까. 근데 저는 좀 더 수상해요. 왜? 삼성에서만 유명하잖아. 근데 어떻게 유명하냐? 저 목사 아주 못돼 먹었다라고 그래. 아주 저 목사는 요상하다. 별로 긍정적이지 않는 면을 유명해요. 근데 저는 별로 착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광명한 천사라기보다는 약간 광명한, 좀 덜 광명한 악마? 뭐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는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는 아닌데 광명한 천사, 어휴, 그분 너무 존경스럽지. 그분 최고지. 우리나라에서 그분만큼 존경스러운 목사가 없지.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은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 유명해졌을까요? 아니에요. 돌맞아 죽었을 거예요. 교황이 촥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전 국민이 교황을 환호했어요. 그게 바로 가짜란 뜻이에요. 진짜는 그렇게 환호 못 받아요. 예수님이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라, 돌아가라. 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오직 너만 믿으라고? 돌아가! 발도 들여놓지 마. 근데 가짜가 오면은 가짜들이 들고요. 환호합니다, 환호. 그럼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이 가짜란 뜻이 뭐예요? 거기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교인들이 전부 다 뭐예요? 자기를 긍정하고 있는 사람도 가득 채워놨잖아.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가득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죠. 그리고 뭐래요? 어? 이 한국교회가, 어? 한국사회가 이러면 됩니까? 라고 하지 마. 실컷 정의로운 척 이야기하지 마. 실질적으로 그걸 듣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진짜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친구 목사들 보면은 대화가 안 되고요. 나를 만나면 친구 목사들은 전부 다 자기를 정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다 이 상태에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현 시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예레미야 3장 15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레미야 3장 15절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는 지식과 명철이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착한 목사가 아니에요. 착한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사가 아니에요. 선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목자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을 그 지식과 지혜로 양육할 수 있는 목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저 목사가 좋다. 그러면 저 목사 진짜 깊이 알아. 이 목사가 좋다고요. 다른 말로 저 목사님 정말 선하고 좋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속아요, 자꾸, 그게. 얼마든지 선하는 것은 겉으로 속여낼 수 있습니다. 착한 척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지. 진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론이고 머리에 있는 거라고 했죠? 진리는 여러분이 진리를 몸으로 표현해낼 수가 없다니까요. 진리는. 그래서 가끔 교회도 보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착하셔요. 정말 좋으시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교리적으로 탄탄해요. 이게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이죠. 착한 사람은 아무리 목사가 착해도요 법정스님보다 덜 착해요. 착하죠. 법정스님 성춘스님 10년 동안 벽 봤는데 더 이상 어떻게 착할까요? 벽을 봐버렸어요. 다른 것도 안 보고 벽만. 더 이상 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성철 스님은 옷이 한 번, 벌써 저는 옷이, 다음 주 또 옷이 싹 바뀌어요. 저는 또 이제. 무대 체질이니까. 근데 성철 스님은 30년 내내 그거 있다가 빵꾸 나면 빡 또 꼬이고. 응? 저는 어쩔 때는 그냥 꼬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가 왜 꼬맸지? 이런 면 있잖아요. 다 옷을 듬성으로 꼬맸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헌가죽에 새 부대를 넣지 말라고 했는데, 헌데다가 그 새, 그걸 넣으면 다 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다 아주 교묘하게 붙였지? 혹시 그냥 덧댄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옷은 한벌 신사에다가 5만 대 꼬매놨어요. 스님! 그
그 저는 다음 주에 또 설날 전이니까 머리를 또 깎아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깎을 것도 없고. 착하기로 말하면 법정 스님이나 성체 스님 따라가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그런 착함으로 쇼업을 보지 마라. 목회자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목회자인 거지. 착하고 검소한 게 목회자가 아니다. 그 착하고 검소하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하찮은 그런 종류예요, 목사에게는. 그런 건 관심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검소하죠. 목회자가 당연히 검소. 왜 검소할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검소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옷 한 벌에 50만원짜리 어떻게 입어요?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있는 자가 그런 걸 사 입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아무거나 사 입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소해버린 것이지, 검소와 착함을 추구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관심이 없어 검소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그 답을 한번 써볼까요? 지식과 명철로 신자들을 양육할 자. 지식과 명철로 신자들을 양육할 자. 그들이 현 시대에 가장 필요한 목자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는지. 자, 여기서 봅시다. 이 감독자가 뭡니까? 치는 겁니다. 쳐. 즉 양떼를 요 작대기로 멀리 못 가게 톡톡 어이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알겠죠? 요 감독자는 이렇게 톡톡톡 치는 겁니다. 이 치는 게 뭐냐 그러면 옆으로 세려고 하는 걸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자 후임 목사가 뭐냐면 여러분들 치는 거예요. 그 틀렸다? 그 맞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화를 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목사니까. 뭐,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래? 당연히 그래야죠.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옳고 그름을 평가해 주는 겁니다. 평가해 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평가해야 치죠. 목사님한테 충고 듣고 권면 듣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28절 시작. 내가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자. 자, 여기서 봅시다. 사도가 이렇게 쳤어요, 그동안. 그 다음에 쳤는데 떠나자마자 뭐가 와요? 떠나자마자 이리가 온다고요, 이리가. 그럼 그때는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있을 그 당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계셨는데 2000년 후에는 이리가 와도 떼거지에 이리가 와서 교회에 앉을 수 있죠. 사도가 있을 때도 이리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교회에 이리가 없겠냐고요. 지금 교회의 감독으로 그 이리는 뭐냐면 교인의 이리가 온 게 아니고 목사의 이리 말이에요. 목사로서 이리로. 가짜 목사. 많다 적다. 엄청나게 있다. 사도가 가자마자 나타난 게 이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 목사들도 이리가 될 수 있고 이 정대원 목사도 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여러분 입을 열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말씀은 다 받아들여야지.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렇게 하니까 안 되죠. 뭐 목사가 무슨 성경입니까? 목사 말은 다 받아들이게. 그럼 내가 형제 가가지고 5만 원만 갖고 와. 그럼 받아들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500만 원 헌금하라고. 그러면 막 보면 목사님, 그 목사님 주의 종이 이렇게 헌금하라는데 저가 딱 나한테 250만 원 갖고 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또 쇼를 봐줘요 제가.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그런 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좀 줄 테니까 너 집안이 요즘 어려우니까 상담하는 거예요. 너 왜 어렵니? 너희 그 집안이 지금 죄 지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기도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 너 드려. 얼마요? 500. 저한테 오면 반값에 할인해 줄게요. 썬에서 반값 할인. 기도 영빨이 있는 곳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 것들 듣지 마세요. 그런 것 듣고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래도 주의 종인데.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주의 종이 아니라 예, 흉악한 일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의 시작 또한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요. 심지어 사도에게 들었던 너희들 중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도. 야, 이건 뭐 그러면은 지금은 각 교회 이리와 늑대들이 드글드글 걸린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31절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그럼 어떤 목자가 참된 목자입니까? 어떤 목자가 참된 목자냐 그러면요. 진리로 선과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진리다 거짓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 거짓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참된 목사예요. 너 거짓, 너 현재 틀린 거야 너.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틀렸다고 말해줘. 그래서 이게 가사 필요하고 그럼 진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진리를 설명할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설명하는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간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서 17장 11장 36절 써봅시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간이 되지 아니하는 모든 논쟁은 끝입니다. 끝.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창조돼서 진화론이죠. 그럼 뭐가 됐느냐? 아메바가 발전돼가지고 예, 생물이 됐어. 그럼 아메바는 그 전에 뭐가 있냐? 단세포가 섞였어. 그럼 단세포 그 전에 뭐가 있냐?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이 섞었어. 그럼 아미노산 단백질 뭐가 있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논쟁의 근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면 결국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공에 그냥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허공에. 그러니까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뭐냐? 쉽게 말하면 진리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진리를 서로 논쟁해서 진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진리야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19편 1절 6절 한번 씁시다. 자연 속에 계시하신 진리의 창조자. 자연 속에 계시하신 진리의 창조자. 자연 속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죠.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이죠. 자연을 보면 살아계심.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를 했지?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하늘이 막지? 어떻게 이렇게 1년 12달이 크게 시계 맞추 돌아가지?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건 어떤 인격적인 조물주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어 있다. 자연을 탐구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깊이 탐구하면은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자기 양심을 계속 속여야 되는지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지? 하나님은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답은 시작 마음과 양심을 주셨고 심지어 마음에 그의 율법을 새기심으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터를 마련했다. 그의 율법을 새기심으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하였다.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디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아이디어가 바뀌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죠.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삼위일체를 부인할 때, 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인데 여러분이 한번 삼위일체를 부인해 보세요. 어떻게 부인할 건가요? 어떻게 삼위일체를 부인할 거예요? 어? 강대상을 뚫리게 패야 되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오직 내 머릿속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또 하나.
우리 이만희 이 교주님이 다시 오실 보혜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천지들은. 이만희 교주님이 다시 오실 보혜사다. 자, 이걸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죠? 이만희 교주가 오실 보혜사라 하는 그 신천지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여러분 뒤통수를 때리나요? 갔다가 딱, 아, 나 신천지야, 일어나요? 도대체 신천지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그렇죠.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독교는 여러분 뇌가 변하는 거예요. 행동이 변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뇌가. 믿는 대로 행동하라고요? 믿는 대로 행동하다고 한번 해보라니까, 3일째 행동해보라니까, 어떻게, 왜 이렇게 가르쳐 갈 거, 어떻게 행동할 거야, 3일째를 한번 행동으로 옮겨봐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을 행동으로 옮겨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을 행동으로 옮겨보시라고요. 기독교를 행동으로 못 옮겨요. 여러분. 괜히 뭐 행동 어쩌고저쩌고. 믿는 바대로 실천한다고요. 믿는 바대로 실천해보세요. 날마다 죽느라 어떻게 죽을 건데요. 기독교는 그래서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뇌싸움이에요. 두뇌싸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아시겠죠? 여러분이 제대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에게 설령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데.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근데 부예를 안 듣고, 어떻게 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자, 요거 뭐예요? 요거 뇌. 어? 이 머리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내려오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 아는 것만큼 행동을 해야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만 하면 돼요. 아, 요한복음 3장 10절만 하면 돼요. 나머지 아는 것만큼 행동하려고 그러면 많이 할수록 손해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 많이 알지만 저는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래서 거기서 수독, 더 이상 나가지 마. 만자 붙이지 마.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천 못한다니까요. 실천 못해요. 여기 있는 뇌에 있는 것을 밑으로 심장으로 여러분 가슴으로 내리게 해야 되는 거 한번 해보시라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친구가 청년이 저를 싫어합니다. 저를 싫어해요. 근데 여기 있는 청년이, 아, 내가 목사님 싫어하면 안 되지. 내가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 쓰는 거야.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어, 목사님 좋아할 거 많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청년의 마음 속에 저를 좋아하는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죠. 그렇죠. 따로 떨어지죠. 자기 생각 봐. 이건 따로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을 노력해서 내려오게 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걸 노력해서 내려오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어리숙한 사람들이 네가 배운 것만큼 행동하라는 거야. 거짓된 사람들.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기도 못해서 그래요. 자기도 경험 안 해봐서.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걸 내려오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여기 있는 걸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 하는 영역이 있어요. 뭡니까? 공부하는 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머리를 채우는 건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머리에 있는 이론이 여러분에게 내려오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은 그냥 됐다 공부만 하는 거예요. 됐다 공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아는 것만큼 행동한다. 웃기지 말아요. 그럼 저는 이미 옛날에 구름 타고 돌아다녔다는. 어떻게 아는 것만큼 행동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는 만큼. 그래서 무지한 자들이 꼭 그래요.
나이 좀 들은 그 무지한 그 아저씨들이 있거든. 콕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 철학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그래도 아는 것만큼 행동. 아무것도 알지 마세요. 그럼 아무것도 행동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할 게 없죠. 몰랐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예일 대학 다닐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1년을 성령이여 나를 뜨겁게 해줘.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하면은 1년 후에 여러분 바뀝니다. 아니요, 1년도 안 걸려요. 몇 개월이면은 아마 사고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